정확하게 이제 탑 클래스로 도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약하는 그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세계를 호령하는 엄청난 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가수는 우리 NCT127입니다. 127의 데뷔일이 이제 2016년이에요. 누적 앨범 판매량은 800만 장이 넘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의 행보는 앞으로가 더 주목이 되는 정도로 그 퍼포먼스가 요즘에 최근에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NCT127이라는 그룹도 초기에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도 면에서 고전한 게 사실이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컨 앨범이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장세를 엄청나게 이어가다가 이제 3집 앨범 스티커에서 240만 장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글로벌까지 포함을 해서 인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 이게 픽스됐다. 정확하게 이제 탑 클래스로 도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질주 네 번째 앨범의 판매량이 이게 거의 초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 기점으로 해서 판매량을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왜 이게 질주가 뭐 사실은 뭐 몇 장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촬영하는 기점으로 이제 130만 장 이것도 되게 뭐 대단한 수치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판매량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촬영 시점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마 SM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이 앨범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이 앨범 성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뭐 내년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가수는 엔스트림이죠. 아, 핫한 가수죠. 지금 누적 판매량은 930만 장 정도가 되는데 데뷔율이 2016년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엔시티 드림이라는 어떤 SM에서 나오는 아티스트 치고 처음에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약하는 그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앨범을 발매하고 뭐 세 번째 앨범을 발매할 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뭐 정말 그 엑소라는 걸출한 보이그룹을 어떤 그 배출한 SM에서 나오는 차세대 어떤 후발주자로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맛이라는 앨범에서는 200만 장이 넘게 돼요. 그러니까 200만 장이 넘는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죠? 뭐 세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세네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맛이라는 앨범 중에서 200만 장을 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200만 장 넘었다가 100만 장 이런 거 다 리패키지 앨범이죠? 주로? 리패키지는 근데 사실 리패치고 100만 장이 넘는 건 좋지. 정규 앨범 100만 장 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리팩이 100만 장이 넘었다? 이제는 완전히 탑 클래스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NCT 드림의 설명은 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수는 세븐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 뭐 세 팀을 뽑아라.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세븐틴이겠죠? 데뷔는 이제 2015년에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집부터 이렇게 앨범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게 이제 3집 앨범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한류, 피지컬 앨범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세븐틴이 거기서 굉장히 인지도 있게 올라갔던 거죠. 요 앞에 보면 뭐 1집, 2집 이럴 때 수준은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좀 미비하죠. 미비하고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제 3집 앨범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핫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그럼 4집에 뭐 Face the Sun이라는 앨범 보면은 250만 장대. 와, 이게 가능할까? 라는 수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팬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 측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보이그룹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누적 판매량도 이미 1,400만 장을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들의 행보가 정말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 그룹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이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앨범들 발매하죠.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가수는 이제 방탄소년단입니다. 우리 K-POP 어떤 산업, K-POP 씬에 있어서 가장 대표하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올해도 앨범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 앨범 기준으로 기존의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어떠한 그 앨범
판매량을 보여주는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누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곧 4천만 장을 육박하는 만큼 엄청난 이제 판매고를 거뒀고, 처음에 나왔던 이제 Too Cool For School 이 앨범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여기 48만 장 정도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누적했던 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지, 이 당연히 저희가 기획할 때는 2만 4천 장 정도가 나왔고, 같은 해에 나왔던 두 번째 앨범도 한 3만 4천 장 정도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처음에 시작은 좀 미비했던 거지. 그러니까 뭐 2만 장대, 3만 장대 빨았던 가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의 500만 장 가까이 판매를 하는, 세계를 호령하는 엄청난 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방탄소년단의 이제 초기의 앨범들은 이제 성장하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앨범들이 있던 이런 판막이로 보였고, 이제 화양연화 파트 1부터 이제 방탄소년단이 글로벌로 주목을 받게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양연화를 끝으로 이제 윙스가 나오면서 뭔가 이때 제대로 뭔가 월드와이드 히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위상을 갖기까지 꾸준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판매를 했던 거에 계속 두 배, 거의 두 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주 폭발적인 성장들을 거뒀다. 이게 지금 뭐 데뷔를 2013년에 했으니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활동한 가수인데, 그 가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모든 보이그룹의 이제 워너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되고 싶다, 방탄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희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의 어떤 기준점을 보여주는 방탄소년단이. 그럼 결국 보면 여기 보면 맵 오브 더 소울 이제 7, 여기 7 보면 이게 이제 거의 500만 장 가까이 지금 나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 피지컬 앨범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탄소년단이 뜨기 이전에는 사실 그 엑소라는 이제 보이그룹이 우리나라 탑그룹인데, 뭐 단일 앨범을 수 연간 뭐 40만 장 정도 팔았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밖에 안 됐다라는 거지. 그거를 500만 장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건 뭐야? 거의 10배 이상 이 시장을 견인했다. 그리고 뒤에 나와서 이제 여러 보이그룹 보겠지만, 이러한 BTS의 선전 때문에 일종의 그 시장 어떤 견인 효과가 나서 다른 그룹도 그 비슷한 시기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탄소년단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로 그 가수들의 판매량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좀 200만 장 이상, 100만 장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 하늘색?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화양연화 때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윙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거기서 대박이 나면서 이제 글로벌 탑 가수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븐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방탄소년단이 올라가서 여기 이제 정점을 찍으니까 서서히 성장세를 맞춰가면서 이 피크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세븐틴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흐름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세븐틴이 좀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븐틴이 여기서 이 지금 2020년에서 21년 퍼포먼스, 22년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NCT 드림이라고, NCT 드림은 여기 보면 2017년에 데뷔를 했지만 거의 2020년까지 되게 긴 기간 동안에 사실은 퍼포먼스가 좀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았던 거를 갑자기 20년에서 22년 이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야,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 여기 보면 방탄소년단의 흐름을 가지고 나머지들이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됐다가, 이거 보시면 2020년에서 그 20년에서 22년 이 사이에 이런 아이돌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의 어떤 글로벌 히트가 글로벌 팬덤이 K-POP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괜찮은 세븐틴이나 NCT 드림 쪽으로 좀 관심이 더 쏠려지게 됐다. 그래서 팬들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NCT 127도 보십시오. 127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NCT 드림, NCT 127의 그래프가 성장세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의주시할 우리가 그룹 중에 NCT 127이나 드림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0만 장 이상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던
가수들은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탑 클래스 이제 보이 그룹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100만 장 이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탑 클래스가 200만 이상이라면 그 다음 그레이드에 있는 가수는 누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에이티즈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각축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최강자는 누구야? 지금 스트레이키즈야. 그리고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투바투야. 투바투. 투바투가 거의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탑 클래스로 갈 그런 계기였다가 투바투가 완전히 여기서 도약을 한 거야. 반면에 엔하이픈이 여기서 성장세가 투바투에 비해서 조금 못했던 거지, 그림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이티즈는 이제 이 새 보이밴드보다는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이 다음에 더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100만 장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세 가지 그레이드가 우리가 있다고 보고 100만 장 이상한 기록들을 보면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트레저, 갓세븐인데 사실 갓세븐이나 몬스타엑스들은 선배 보이 그룹이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갓세븐 같은 경우는 앨범 이런 뭐 피지컬 앨범 내는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쉬었던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다시 재결합을 해서 2020년 올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뭐 이 활동을 하면서 의미라기보다는 이 갓세븐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산업계에서 위치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몬스타엑스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성장이 산업의 성장세는 못 미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의미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더보이즈가 성장을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갔던 그룹들이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치 성장을 좀 많이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더보이즈도 사실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YG 트레저입니다. 트레저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보면 이게 될까 이러다가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급속도 성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를 잘 보지만 굉장히 치열한 보이그룹 내에서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한 그룹들이 좀 더 두각을 보내고 이때 성장을 못한 사람들이 하이 그레이드로 빠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 발매했던 그 보이그룹에 대해 성적 발표를 해드렸어요. 뭐 어떤 뭐 다 아시는 데이터이지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하면 이런 의미가 되니까 잘 보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팬덤들이 많이 서포트해줘서 최고의 보이그룹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